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입주 관리 60페이지, 68페이지, 68페이지 입주자 관리부터 진행할 건데요. 아, 공부 잘 되시나요? 공부? 예. 어저께는 제가 현장에 이제 우리 소장님들 장기성 교육을 8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몸이 참안 좋았어요. 감기 기운이 살짝 와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다행히 오늘 어제 밤부터 제가 컨트롤을 해서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늘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 자격증은 제2의 자격증, 인생 제2막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저희 주위에 가장 오래 하신 소장님 중에 한 75세? 75세 소장님이 현장에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합격한 우리 수강생 중에서는 23세, 다양한 연령층이 옵니다. 아, 우리 아마 공부하시는 우리 예비 소장님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텐데, 우리 자격증이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고, 또 나중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인생 2막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격증이 굉장히 유효하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주자 관리 68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입주자 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공동주택관리법 중에서 관리규약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법에서 정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 간에 단체로서 협약한 이것이 관리규약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아파트의 이제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준칙을 제정하느냐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냐라고 하면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준칙의 주체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가 여기에 문구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하면 문구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혼돈해서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이분들이 뭐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뭐 해야 된다? 정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정하여야 된다. 법이 개정되죠. 요번에도 2021년 11월 11일 날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이제 시행됐죠. 그것이 이제 요번에 다음 연도에 준칙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정되는지 지금 촉각 세우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도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내년에 관리계 준칙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뀔 때마다 시도지사가 준칙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준칙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표현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시험 지문에도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계 준칙에는 다음에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죠. 이 경우에는 뭐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입주자 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입주자 등이라 하면 뭐예요? 소유자하고 사용자죠.
근데 아파트 외 사람들한테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간 거죠.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뭐 한다?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이죠. 자, 그리고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입주자 등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겠죠. 물론 권리가 있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당연히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준칙에 포함될 사항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그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과 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준칙으로 정하고 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를 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다섯 동이 있다라고 하면 선거구가 기본적으로 다섯 선거구가 나오겠죠, 그죠? 오 선거구.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섯 동이라 하더라도 비례를 해야 돼요. 비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50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2, 3, 4, 5도 여기에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 선거구가 비례해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규약상으로 보면 실제 규약상으로 보면 2배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얘를 한 동에 50세대라고 하면 100세대가 넘으면 선거구가 나눠져야 되죠. 그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가 어디서 규약에서 정해주고요. 그리고 동별 대표 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 절차에 대한 사항들이 어디 있다? 규약으로 정해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장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선거관리위원회. 자, 동대표를 뽑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회,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도 어디에 있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선거관리 운영에 대한 것들은 규약으로 안 정하고요. 규약에서 위임받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규정을 별도 정하지만 큰 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 경비, 경비라면 돈 쓰는 선거를 하게 되면 경비가 집행되죠. 그런 부분들, 위원회의 선임이나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준칙 사항으로 정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해야죠.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어디서 정한다? 규약으로 정한다. 가장 중요한 게 5일 안에 소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5일 안에 초에 나옵니다. 입주자 대표의 소집 절차라든가 임원의 해임 사유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어디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특히 이제 입주자 대표 경비죠. 입주자 대표 운영을 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는 회장, 감사, 2인, 이사, 그다음에 동대표들로 구성되겠죠. 특히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운영 경비. 매달 회의하는 경우가 있고 임시 회의하는 경우가 있고 정기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돈 쓰는 경비에 대해서도 어디 있다? 규약으로 정한다. 대부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업무 추진비.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비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표 같은 경우는 출석 수당이라고 있는데 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업무 추진비 회장님 30만 원, 감사비 10만 원, 그다음에 출석 수당 5만 원 정도가 보통적으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다 정한다? 규약으로 정한대요. 또 하나 있죠. 우리 감독의 대표님들은 뭘 해야 된다? 윤리 운영 교육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4시간을 1년에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죠. 비용. 이 부분도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 윤리 운영 교육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보면 윤리 운영 교육 같은 경우 온라인을 받는 경우는 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현장에서는 거의 무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자치관리기구는 뭐예요? 자치관리를 하는 단지를 얘기하겠죠. 보통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단지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단지가 위탁 운영하죠. 비율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자치를 하고요. 3분의 2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할 때도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인가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의 자격에 대한 인사보수 책임도 어디 있다?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준칙상으로 있죠. 자, 그러면 입자대표회의 8번. 입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열람 방법에 대한 것도 준칙상으로 포함되죠. 우리 아파트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달 하는 입자대표회의, 그죠? 그 다음에 회계상으로 표현되면 장부들, 그 다음에 공고문들, 입찰 결과 계약서들 이런 부분들을 준칙상으로 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그 종류에 대해서 열람하는 방법도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그거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열람하게 되면 그 복사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되죠. 지불하고 그 돈을 받고 일부분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해서 그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열람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도 표준 계약서로 준칙상으로 들어갑니다.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도 준칙상으로 들어간다. 아홉 번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입주자 등에 대한 침해가,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관리규약에. 관리규약은 준칙은 관리규약 준칙 누가 정한다? 시 도지사가 정한다.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아홉 번째. 아, 금방 아홉 번째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서 봤죠? 자, 열 번째. 행위에 대한 관리 주체의 동의 요건, 동의 기준. 어떤 행위를 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게시판에 어떤 주민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알리고 싶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기준들도 정해놓죠. 그런 부분들, 어떤 행위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기계실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 공용시설에 들어가게 될 때, 피치먼트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도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 이런 세부 사항을 준칙상으로 정하고 있다. 자, 11번째. 관리비 예측금. 기억나나요? 관리비 예측금 뭔지? 자, 관리비 예측금 뭐예요? 신규 앞서 최초 입주할 때 운영비죠? 운영비. 사업 주체에서 위탁 관리를 선임해서 처음에 운영할 때 우리 관리비라는 거는 사용한 거를 나중에 부과하는 후불제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첫 달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용한 거를 다음 달에 사용한 거를 이제 부과를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관리비 예치비를 누가 본다? 최초의 사업 주체가 관리비 예치비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관리 계약을 통해서 일부분 받죠. 대략 한 30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34평 기준하면 이 정도 받는데 그 돈을 받아서 예치를 한데 그 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방법도 시 도지사의 준칙상으로 들어간다. 아, 준칙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당연히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관리비 등을 어떻게 세대에 부담을 해야 되죠. 전체 아파트가 1000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이 총 집행됐다라 하면 이거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세대별로 부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징수 보관 예치 사용 절차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하게 되죠. 보통 보면 별지 서식에 보면 4-1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규약으로 정하게 되죠. 그 근거에서 우리 관리 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비를 부과를 하게 되죠. 어떤 근거에서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만든 관리 규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리 규약을 참조해서 입지아 등이 아파트 단지를 개별적으로 만드는데 그 만든 거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 절차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뭐 3개월 정도는 아파트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개월, 4개월 넘어가게 되면 관리 주체 부담이 되죠. 그게 부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이 제가 경험한 바에 한 800만 원 정도도 납부 못한 단지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난방비 때문에. 난방비고 주방난방인데 계량기가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 있으면 이제 직원들이 늘 이제 계량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주민들이 그 계량값을 바깥에 적시요. 적다 보니까 이 금액을 차이를 내죠, 차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 나는 게한 800만 원 정도 됐는데 참 본인도 부담스럽고 관리 주체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규약상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 관리 주체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준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예요. 요사의 요사, 장기를 순선충당금의 요율이라 하면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세대한테 그거를 요율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규약 제65조에 있죠. 65조에. 그래서 요율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약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규약상으로 들어가는 질문 중에 15번째 많죠? 지금 15번째 하고 있네요. 자, 회계 관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도 자, 있다. 아까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규약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여기 세부 사항은 회계 지침도 별도로 있지만 그것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 회계 감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감사님이 아파트 내에 우리 동대표가 회장, 감사인, 이사,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감사를 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외부인이죠.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하는 관서에 대해서도 법에도 있지만 규약으로도 정해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자, 16번째. 다시 한번 관리가 준칙은 시 도지사가 만들면서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질문도 눈여겨보시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째. 회계관계 임직원의 뭐예요? 책임 및 의무. 회계관계 임직원 누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리라고 이야기하죠. 경리. 그래서 여기는 회계 담당자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는 경리란 표현보다는 회계 담당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지금은 뭐 주임님, 대리님, 더 나가서는 제가 본 단지 중에서는 부장님도 있어요. 회계 부장님도 있어요. 가장 직급이 높죠. 그분들에 대한 책임, 증권을 들죠. 보증증권. 보증증권 세대수에 따라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규약으로 정하죠. 회계 담당자들. 그래서 재정 보증에 대한 사항들을 왜냐하면 회계 사고가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증권이란 것을 해서 책임을 보강하는 거죠. 자, 보통 아파트 관리비가 몇 억씩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약상으로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자, 17번째 각종 공사 및 뭐예요?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입 절차. 이런 부분도 규약이 하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 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제 사업자 선정 지침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우리 준칙상으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의 구입 절차도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18번째. 관리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그게 뭐예요? 수입. 잡수입이라 하죠, 현장에서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에는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죠?
폐지가 나요. 폐지. 폐지라면 종이. 그다음에 플라스틱. 뭐다 아파트 사시니까 내용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헌옷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 하냐? 우리는 관리비가 아니에요. 관리비라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우리 규제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거를 관리비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거를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수거 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을 잡수입이라는, 이것을 사용하는 절차. 대부분 보면 재활용품 같은 거, 그다음에 폐지, 그다음에 옷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매년 수입이 발생되면 처분합니다. 처분한다는 건 결산을 보는 거죠. 올해 12월 달까지 우리 아파트의 수입이 이런 절차를 통해 수입이 1,0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2월 달에 결산을 보죠. 처분하죠. 그때 이 다음 연도 2월 때 처분할 때그 돈을 어떻게 하냐? 규약상으로 대부분 보면 예비비 차감, 그다음에 일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관리비로 차감해 준다.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죠. 대부분이 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9번째,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 및 비용에 대한 부담도, 비용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죠. 관리 책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칙상으로 시 도지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0번째. 자, 아파트에 뭐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어떤 조치, 그리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한 자의 조치. 최근에 사회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죠. 층간소음, 특히 주차장 질서 위반. 최근에 화재 났던 지하주차장에서 세차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100억 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 규약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직원 술 먹고, 아파트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술 먹고 집을 못 찾아 행패 부리는 이런 사람에 대한 조치. 또 주차를 이중 주차, 한 주차를 한 라인 하나씩 해야 되는데 뭐 그물 밟았든가 이러다 보면 주차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 질서에 대한 문란한 조치도 규약으로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규약으로 정하죠. 이런 부분들을 준칙상으로 누가 시 도지사가 정하면서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20가지 정도에 대해서 준칙으로 정하고, 이 준칙이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 부분을 거의 따라가죠.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어린이집 임대 계약도 어디에? 준칙상에 들어갑니다. 준칙상에. 그렇게 별지 부록에 들어가요. 준칙이 여러 한, 대략 한70 정도, 70페이지 정도 되죠? 70페이지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별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거의 다 있죠? 최근에 어린이집 미리 뭐 입주하면서 3개월 전에 미리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야 어린이집이 임대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어린이집 임대에 관한 계약도 규약으로 정하죠. 그래서 규약대로 해라. 어느 누구의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지금 규약으로 했죠. 이걸 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에 대한 기준을 어디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리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다? 규약에 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어떤 임차인이죠. 대부분 어린이집이 어린이 원장입니다. 원장님들이 신청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기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에 대한 동의 비율 나중에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 대한 비율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와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규약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들도 어디서 준칙상으로 별지 서식에 이 부분도 포함되고 있다. 교재는 지금 현재 69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번.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자, 22번 준칙상에 포함될 사항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뭐예요? 층간소음 및 간접 흡연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따 다음 차수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층간소음 굉장히 힘듭니다. 뭐
참 자살한 분들 있고 서로 흡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도 층간소음이라든가 간접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준칙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3번. 자,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사항도 준칙사항에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입주했는데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트레이너를 두는 경우가 있고요. 골프장에는 골프 레슨 강사를 두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따른 위탁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사항들도 어디서 있나? 규약으로 정하, 준칙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아닌 사람에게 공동, 외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법도 아파트는 우리 공동주택은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입주자 이용할 가능, 어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왜 좋은 시설을 옆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죠. 이런 부분들도 준칙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용 동의 기준, 이용자의 범위, 누구 거지 이용할 것인가, 입주 등용 이용할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준칙사항으로 정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파트가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만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인들 사용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들어온 사람도 불편하고요. 또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근데 잘 되는 데가 이제 탁구장 운영하는 데는 외부에서 많이 와요. 대부분 현재. 근데 헬스장이나 뭐 골프장 이런 데는 단지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요. 헬스장 같은 이렇게 탁구장 같은 건 외부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24번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혼합주택 단지가 이번에 지금이죠. 2021년도 11월 26일 날 어저께부터 입주를 오늘인가요? 그러면 어제부터 입주를 합니다. 혼합주택 단지 여기도 참 관리하기 힘들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 승인을 내서 운영하고 있죠. 자, 25번 전자투표에 대한 사항도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것도 규약사항으로. 자, 지금 현장에 가면 대부분 전자투표합니다. 전자투표 여러분들도 우리 투표한 것처럼 전자투표를 많이 하죠.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도 준칙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번 공동체 생활 활성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골프장, 헬스장, 요가장, 그 다음에 댄스장이라고 그러죠. 댄스장,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것들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도 세부 지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주차장 임대에 대한 사항. 아파트가 주차장이 보통 이제 설계상 1.3배를 저희가 요구를 해요. 1.3배. 그러면 한 대까지는 가능한데 두 대, 세 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차장 전쟁이 생기죠. 주차 전쟁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대는 기본적으로 가고 두 대까지도 기본적으로 하고 세 대부터는 규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추가적인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외주에다가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규정에 대해서도 규약으로 정하죠. 승용차 임대의 경우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더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임대할 때 아파트는 영리 목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영리 목적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다라고 하면 지방 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야 돼요. 반드시. 누가? 입주자 대표 간에 협약을 해서 누가 한다? 시설 공단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큰 키워드예요. 지방 자치단체와 입주자 대표에서 체결하는데 누가? 시설 관리 공단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대화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하죠. 최근에도 모 단지에서 한 신규 단지가 한 3개 정도가 이걸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돈 받겠다는 거지. 예.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차 단계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어떤 차가 언제 왔다 언제 나갔다 시간이 다 체크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이거를 수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 규약이나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협약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만 가능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한테 3대, 4대, 5대 이런 거는 받아서 잡수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 낮에 주민들이 다 빠져나간다 빈 공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죠. 이게 최근에 개정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네요. 그 밖에 거 나왔으니 다 왔네요. 자, 28번. 경비원들에 대한 뭐예요? 근로자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죠. 괴롭힘 금지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지금 법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칙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비원들.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동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도 준칙사항으로 나와야 된다. 총 2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주체 동의 의무 여기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관리주체 동의. 자, 입주자 등이 우리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까 잠깐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문에 나오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특히 어떤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의 내부 구조 설비 교체하는 경우 대부분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하면 막 소음 발생하고 난리 나죠.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다 보니 업체에서 관리주체에다가 먼저 공고문을 보내죠. 공고문을 우리가 이런 업체인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단지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경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테리어 보수할 건데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리 주체에다 공문을 시행하죠. 자, 그리고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 통행 피난 소방해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계단 같은 데 보면 어떤 물건들 적재해 놓죠. 그다음에 자전거를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법에 위반되죠. 소방에 피해를 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때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 한번 아까 광고물, 표지물 부착하는 경우에도 뭐 해야 된다?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질문도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가축이에요. 가축. 강아지, 애완견. 반드시 뭐예요? 관리 주체 동의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하죠. 그렇지만 요거 보조견은 장애인 보조견은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송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거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있어. 우리 아이가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방송해야죠. 그러면 관리 사무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안 들어오는 방송 좀 해 달라고 동의를 하고 방송을 요청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외벽에 에어컨 설치할 때 이때도 뭐 해야 된다?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죠. 여섯 번째, 아까 얘기한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들어갈 때의 방법에도 동의 받아야 되고 일곱 번째, 전자테크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부착한 행위도 뭐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요거지만 하죠. 자, 발코니는 아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처음부터 발코니가 하는 데 있어서 세대에 냉난방 시설이 있으면 이런 거 바깥에 설치할 필요가 없죠. 별도의 실외기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상으로도 하죠.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배기를 설치한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냉난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돌출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